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3장에 상장한 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후에 주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혹시나 제2의 쿠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입성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상장 초 공모가가 형성이 됐을 때 희망밴드 최상단인 주당 $21의 공모가를 책정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사업,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보게 된다면 5,500만 개의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작가 같은 경우에도 2,400만 명 이상의 작가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150여 개국이 넘을 만큼 글로벌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네이버 웹툰은 시장에 상장한 뒤에 1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용자의 증가 둔화가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1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보게 됐을 때는 올해 1분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으로 축소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총 1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3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의 기류가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IB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잇따라 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로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앞으로 20%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목표 주가를 $62까지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디지털 웹툰 회사, 바로 네이버 웹툰을 뜻합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코멘트를 단 세 가지 요인을 추격을 해보자면요. 현재 유료 콘텐츠 시장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광고 시장을 통한 수익성 확대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TV라든가 영화로 콘텐츠를 지식재산권을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웹툰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평균 20%가량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매출 규모 앞으로 35억 달러까지 확장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의 마진율을 보게 됐을 때 올해 3%에 불과한 마진율이 2029년에는 17%까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속에 네이버 웹툰이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앞으로의 향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 기업 중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K-콘텐츠, K-문화가 투자를 유치할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웹툰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T입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워낙 지금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저가지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0개가 넘었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00개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수급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현금 캐시가 매달 잘 들어오는 통신주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좋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중에서 KT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AI 시티라 해가지고 지금 시티 같은 경우에는 AI와 IT를 결합해가지고 시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플랫폼 혁신 및 그룹의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큰 건 아니지만,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통신회사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금융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점점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좀 뭔가 좀 안정되어 나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 사업이 되었던 B2B 사업이 되었던 지금 이제 꾸준하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으로서 보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지금 현재 6조 7천억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좀 더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88억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오버해서 더 잘 나와준다면 통신주의 단기 급등 상승 랠리 좀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통신주의 랠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화일약품인데 오늘 시장에서 1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료용 대마와 좀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 흐름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은 이제 바닥권에서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화일약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 향남 공장 폭발 사고와 그리고 GMP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지속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력을 맞이해서 이제 거의 지난 2020년 3월 하락장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과 이 의료 대마 활용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을 하였고 이 카나비스 메디카이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마리화나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을 해서 시약처로부터 이 DMF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제약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아두카누마베 이어서 지난해 7월 레카네마 그리고 이번에는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까지
3연속 지금 FDA 승인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관련 이슈도 단기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찝었을 때보다 오늘 장중 상승력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157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 번 정도 더 나와준다면 한 1,800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화일약품 1,500원대까지 근접한다면 그때가 매수 레인지다라고 가격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인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기업은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좀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매수 관점으로 네.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지금 현재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 지원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건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저는 뭐 여러 재건주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보면 뭐 데모도 크게 상승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뭐 히림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좀 주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미 글로벌이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고마진 쪽으로는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수출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이 좀 좋다는 거죠. 근데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좀 감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가지 또 석유화학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올해 사우디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고요. 한미 글로벌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사우디로부터의 수주 물량을 받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우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캐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있어서 한미 글로벌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한미 글로벌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네. 두 달 동안 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형성되면서 다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로 좀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가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미 글로벌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